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요 페트병을 이용한 자유기 거리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페트병으로 한번 거리대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님들과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먼저 요 페트병, 여러 가지 페트병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콜라병이나 이런 사이다병 이런 병들이 더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콜라병을 좀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콜라를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콜라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활용하는 날 이렇게 한번 다른 페트병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생수통도 있고요. 생수통도 있고 사각도 있고 원형도 있고 이렇게 사이다병도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페트병 만져보면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짱짱해요. 근데 생수통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조금 약해요. 근데 요거 동원샘물통 요거 사각은 그래도 좀 짱짱합니다. 좀 짱짱해야 이렇게 나중에 걸었을 때 이렇게 걸어놨을 때 여기에 힘이 있으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만들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요. 나중에 송곳을 달궈서 구멍을 좀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필요하고요. 펜. 페트병에다가 이제 얼만큼 잘라내야 되는지 이렇게 그려야 되고. 또 구멍을 뚫으려면 송곳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커트칼 그 다음에 요 S자 고리 저희 집에는 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각각 개인의 집 구조에 따라서 더큰걸 하셔도 되고 더 작은 걸 하셔도 되고 저희 집엔 요게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요 합은 요거에 대충 맞추면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보시면 되고요. 또 요런 것도 그냥 대충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장갑은 꼭 끼셔야 돼요. 왜냐면 칼을 사용해야 돼서 손 다칠 수가 있어요. 작은 듯해요. 근데 합은 깊이를 보기 위해서 제일 꺼냅니다. 너무 깊이가 안 되고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가 선이고 여기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절반. 여기도 절반, 여기도 절반. 이만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가 지붕.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S자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맞아요. 저희 집은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걸을 거예요. 여기 사이즈를 한번 맞춰서 얘가 나중에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럼 가운데다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웠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화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냥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엮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콜라병은 여기에 딱 맞거든요. 이거 심어도 되고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딱 맞아요. 이 화분이 이렇게 딱 맞아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쪼꼬미들. 쪼꼬미들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도 요거보다 좀 더 큰 아이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리 없는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냥 올려만 놓은 거예요. 화분째 이렇게 올려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뭔 모르고 이렇게 배수구 그 잎 부분을 잘랐었거든요. 근데 보기 흉해요.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놔뒀어요. 이렇게 놔두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2층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빠질 염려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골고리 이렇게 공들어서 이렇게 끼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봄바람 결코 순하지 않죠? 근데 이 정도만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아직은 이게 다 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이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조기 끝까지 한 20개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연결해서 여기랑 연결하고 여기랑 연결하고 요 기둥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감으면서 연결해주면 얘가 이렇게 안전하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아마 이렇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한번 거리대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페트병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는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요거를 빼서 돌리시면 돼요. 돌려서 놓으시면 바로 직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화분이 여기서 빠져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좀 높게 했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